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10월 9일 자유를 향한 대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천심이죠. 민심이고. 이 나라가 참 어렵게 만드신 나라죠. 참 어렵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중년, 장년들이죠. 역사의 현장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유라는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죠. 자유는 노력을 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애를 쓰지 않으면 항상 악의 세력은 선의 세력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세상사 이치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대결이고 정의와 부정의 대결이고 사악한 세력과 선한 자들의 대결 구도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도모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광화문 거리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내 자식 세대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압제에 한가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한국 역사를 보면은 고한말부터 항상 근대화에는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신교 순교 100년간 3,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왔고 그 가운데 70%인 2,100명 정도가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에 오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우리는 자유도 알고 인권도 알고 생명도 알고 재산권도 알고 번영도 알게 돼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한국인들의 번영이라는 것은 중국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면서 한국인들에게 번영이 시작됐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중국의 압제와 중국의 속박과 중국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번영된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실황중계 잘 보시고 정말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기 때문에 체제가 망가지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과 속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다행히 미국을 만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1945년 2차 세계대동전 이후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오게 된 거죠. 항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번영된 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실황 중계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번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각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저 방송 자주 들으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청년들이 좀 젊으신 분들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방송 자주 들어보시면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람의 어떤 성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제 방송을 즐겨 들으시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비뚤어지면 가정도 그렇고 개인 삶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올바른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좌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잘 산 사람은 봤습니다. 잘 산 사람은 없죠. 이렇게 반듯한 나라를 참 잘 만들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 거짓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저거는 정의롭지 않다 이야기. 저거는 부정의하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반듯하게 살자고요. 올바르게 살자는 거죠. 저는 젊은 날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한번 나서 살다가느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살다가자.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필수적인 상황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좀 반듯하게 매사를 하는 거죠. 옳은 길, 정직한 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왕 나라를 만든 거니까 나라도 훌륭해져야 안 되겠어요? 훨씬 나라가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직도 고쳐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집회에 오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가을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고 한강하고 여의도의 정경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 정말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일본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잘하게 됐고 탁구도 잘하게 됐고 배구도 잘하게 됐고 조선도 일으키고 자동차도 일으키고 기계산업도 일으키고 철강도 일으키고 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따라잡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희들 세대는 나라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해서 정말 생생하게 목격한 그런 세대죠. 살아오면서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내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죠. 나라한테 뭘 달라고 요구해 본 그런 세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그런 일이고 신앙적인 그런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가호가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